네, 이 작업은 까마득한 얼룩이라는 제목의 작업인데요. 한 작업은 이제 벽면 도배를 통해서 이제 진행한 작업인데 벽지 하나하나를 제가 다 만들었고 직접적으로 어떤 한지에 작용을 이제 하는 어떤 방식보다는 한지 위에 또 다른 한지를 올려서 그 한지에 이제 묻어있는 잉크가 그 뒷장에 있는 한지에 스며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어머니와 딸이 주축이 된 어떤 한지 도배를 굉장히 오래 하신 그 한옥 중심도 오래 하신 어떤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한지의 질감이나 기법적인 면에서 조언을 듣고 실제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도배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마지막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벽 전면에 이제 보이는 텍스트들인데 그 폰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형식으로 마치 그 벽 뒷면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말들이 뭔가 스며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벽면이었으면 했어요.